추석 연휴 전날인 내일 9월 8일 목요일, 일본 오키나와 남쪽 먼 바다에서 12호 태풍 무이파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향후 한국에 12호 태풍 무이파가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힌남노의 공포로 한국 전체가 들썩였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또 새로운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할 전망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약 1300km 떨어진 해상에서 북상 중인 24호 열대저압부는 12호 태풍 무이파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까지 12호 태풍 무이파의 예상 진로도는 먼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24호 열대저압부가 발달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이 12호 태풍 무이파는 오늘 9월 7일부터 일주일 후인 14일까지 9월 14일까지 위력을 키우며 서서히 올라오고 9월 16일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한국의 서해로 북상, 서해안 지역을 흐르는 경로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라, 충남,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가깝게 붙어 북상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기상청은 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 산둥반도의 칭다오로 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태풍의 진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에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12호 태풍 무이파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이 정확한 것은 한국의 기상청 뉴스를 꼭 확인하셔야 하십니다. 제 생각은 91호 열대요란의 이 변화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91호 열대요란에 대하여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생성에서부터 현재 12호 태풍 무이파로의 발달까지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추적 과정을 보더라도 그 변화, 이 생성 과정이 너무 빨랐다는 것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오렌지 서클에서 갑자기 레드 서클로 바뀌면서 24시간 이후 태풍으로 발달하였는가? 왜 그렇게 빨리 생성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며칠 전 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11호 태풍 힌남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사라지면서 그 태풍의 꼬리 부분에 남아있던 그 잔류 수증기와 이 에너지가 91호 열대요란의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지속적으로 펌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토록 빠른 태풍으로의 성장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9월 7일 현재 저녁 11시 50분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보면은 곧 12호 태풍 무이파가 될 TS-14W 열대저기압 이외에 이 92호 열대요란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곧 12호 태풍 무이파가 될 열대저기압 TS-14W는 11호 태풍 힌남노의 잔류 수증기와 에너지의 지속적인 펌핑을 받으면서 바로 생성되었으며 만 미터 높이의 위성에서 들여다본 14W는 시속 55km의 풍속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의 저기압을 형성하면서 서서히 태풍을 형성하는 전통적인 태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2호 태풍 무이파는 남아시아의 아열대 고기압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12호 태풍 무이파는 기본적으로 아열대 고기압의 남쪽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이 필리핀 북부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며 대만, 중국의 복권성, 저장성 그리고 상하이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저장, 광동 동부 지역 아니면 하이난섬 근처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결국 중요한 것은 상하이에서 그 다음의 행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해 봐야 하는 태풍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4년, 2011년, 2017년 세 번 이미 태풍 무이파가 발생을 했었으며 이 과거의 그 태풍들 중에서 2011년 8월에 발생한 9호 태풍 무이파와 2022년 현재 9월 초에 발생한 12호 태풍 무이파는 같은 이름의 무이파이면서 진로도를 보면 매우 닮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8월에는 이 9호 태풍 무이파는 어디를 향했는지를 살펴보면 과거 2011년 7월 28일 15시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이 9호 태풍 무이파가 발생하여 7월 29일까지 필리핀을 향해 서쪽으로 이동했으며 이후에 방향을 틀어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북진하였으며 이 당초 중국 상하이에 상륙할 거로 보여졌으나 계속 북서진해 산둥반도, 중국의 산둥반도로 진로가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8월 7일경에 대한민국과 중국의 사이를 통과하여 대한민국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이후에 8월 8일경에 북한 신의주에 상륙하였고 다음날 8월 9일 만주 부근에서 열대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2011년 과거 8월 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의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피해가 유난히 심각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 상하이에 상륙할 것처럼 보여지다가 결국에는 계속 북서진하여 중국 산둥반도로 진로가 바뀌면서 최종적으로는 한국 서해 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태풍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에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